도시 전체가 흥미로운 모험거리로 가득한 멜버른은 새로운 즐거움들이 숨겨져 있는 도시입니다. 고풍스런 노란 건축물이 눈에 띄는 플린더스 스트리트역은 1854년 세워진 멜번 최초의 기차역으로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치게 되는 도심의 심장부입니다. 역의 대각선 방향에는 19세기 고딕 건축의 표본이라 불리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고 건너편에는 페더레이션 광장이 있는데 이곳은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시민광장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응원을 비롯해 1년 내내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펼쳐지는 근사한 공간입니다. 이처럼 플린더스 스테이션과 페더레이션 광장은 멜버른 여행의 기준점이자 활기찬 멜버리언들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뒤 야라강에 위치한 사우스뱅크에는 예술의 도시 멜번을 대표하는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길거리 공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멜버른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유레카 스카이덱 빌딩이 있는데 88층으로 이루어진 남반구 최고층 빌딩에서 멜번 시내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멜버른의 중심 업무지구 안에서는 모든 교통수단이 무료이기 때문에 트램을 타고 도심을 돌면서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들을 감상하는 것도 멜버른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